와, 이거 승부 해볼 만해. 아, 이렇게 그냥 이게 또 이렇게 커질지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막 그란츠 나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남자의 취미 남치뷰인이 제 위스키 그거 팔로우 하셨더라고. 글렌스텍의 벨즈 그리고 랭즈 이거 모른다니까 진짜. 내가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제가 하이볼 한번 만들어 먹을. 안녕하세요, 바라트입니다. 오늘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 아쉬워서 리뷰 하나 찍자, 분위기도 적적하고 해서 들이댈 겁니다. 뭐? 글렌스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홈플러스에서 추석 명절 때 9월에 한번 사러 갔었다가 요걸 발견했어요. 이거 랭스를 발견하기 전에 홈플러스에서 먼저 샀던 술이죠. 글렌스텍. 이게 지금 200ml짜리예요. 200ml를 그 당시에 5,000원인가 샀었는데 이게 뭐 어디에나 4,000원에 판다 그러기도 하고 풀로 700ml짜리는 또 어디에는 9,900원. 또 제가 샀을 때는 1,800원인가 그랬어요. 예전에는 9,800원에 팔았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서로 100원 차이로 초저가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때는 제가 자신이 없었지. 700ml짜리를 괜히 사놓고 또 다 어떻게 처리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 샀는데 막상 또 비교하려고 그러는데 좀 아쉽네. 두 개가 같은 병이었으면, 같은 700ml였으면. 이거는 제가 마셔봤다가 한번 크게 좀 당했죠. 색감은 훨씬 예뻐요. 이거 딱 봐도 디자인도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더 좋고, 설명은 얘가 좀 더 자세하게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이렇게 글씨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싱글 몰트, 그레인 위스키 뭐 이런 것들을 좀 섞었다. 질 좋은 걸 섞었고 아메리칸 오크에서 3년 뭐 이상 숙성을 한 거다 라고 써 있네요. 여기에는 그런 것조차 써있지가 않고, 이거는 화이트 앤 맥케이 소속 위스키인데 좀 그래도 유명한 브랜드에 소속된 위스키라 조금 또 기대를 오버하지 말자. 서로 지금 우리 국내에서 초저가 경쟁하고 있는 두 위스키인 것 같아요. 만원 이하, 9,800원, 9,900원, 100원 차이 뭐 중요합니까? 결국은 얘네가 최저가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700ml에서. 향은 그렇게 치진 않네요. 알코올의 향이 되게 부담스러운 향은 안 나는데, 랭스 먹었을 때는 향부터가 이미 약간 불쾌한 향들이 휘발유 향 같은 게 되게 많이 났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네. 이거는 어쨌든 에어링이 좀 된 상태고 이거는 막 뜯다한 거라 사실은 좀 글렌스텍만 리뷰하고 나중에 한 달 뒤에 다시 두 개를 비교하려고 했는데 뭐 굳이 뭐 이 위스키들을 뭐 한 달에 에어레이션 뭐 중요합니까? 나중에 또 비교할 일 있으면 비교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따라 볼게요. 랭스. 이걸 다시 예전처럼 또 치진 않네. 에어레이션이 좀 되니까. 아니 누가 어떤 분이 뭐 랭스 극찬을 아주 분이 한 분 계셨어. 저도 뭐 하나의 편견을 갖고 싶은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한 달 뒤든 뭐 나중에 한 6개월 뒤든 제 장애는 있을 거예요. 그 나중에 한번 또 에어레이션이 충분히 된 걸로 또 두 개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때 정도 되면 또 초저가 9,500원짜리 뭐 하여간 만원 이하짜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요즘 같은 고환율 시대에 이 가격 안 올리고 그래도 이렇게. 아니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저희 나라 증류식 소주 같은 거를 뭐 만원대에 막 팔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3년 이상 오크통에 숙성한 거예요. 오크통이 뭐 질이 안 좋고 뭐 스피릿들이 질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 숙성한 원액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증류식 소주보다 좀 더 3년이라는 시간이 짧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사실 어설프게 증류식 소주에 몇 년 숙성한 건지 모르는 오크통에 숙성해가지고 많이 요즘에 내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게 또 40도, 서로 40도끼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에어레이션이 좀 돼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필수적으로. 막두따는 아 모르겠어요. 랭스는 하여간 좀 심각했는데 아 좀 기대해봅시다. 일단은 색감은 좀 어두운 데서 봐도 랭스가 좀 더 진해요. 딱 보셔도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랭스가 좀 더 진하죠. 색감을 아주 예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랭스는. 자, 향을 맡아볼게요. 특별히 불쾌한 향은 나지 않네요. 약간 저가용 블렌디드에서 나는 블렌디드 특유의 향과 알코올의 냄새. 알코올 냄새가 좀 직관적으로 납니다. 랭스의 향. 아, 향은 확실히 얘가 좀 더 특색이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때는 굉장히 불쾌했는데 지금은 그 불쾌한 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진 않네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둘 다 똑같은 기준하에 물을 한 잔 먹고 침을 제거한 후에 글렌스텍 먼저. 화이트 앤 맥케이. 바로 비교로 바로 먹어볼게요. 와 이거 승부 괜찮네. 와 이거
승부해볼만해. 승부해볼만했어. 와 대박인데? 종합적으로. 아 나 너 지금 좀 놀랐어. 일단 글랜스테 그러니까 지금 첫 뚜따에서 먹은 거잖아요. 뚜따에서 먹은 거 치고 엄청 불쾌한 게 없습니다. 그 대신 맛이 전체적으로 좀 연해요. 연해서 자극적이지가 않아. 좀 덜 자극적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단맛 블렌디드의 단맛과 스파이시가 좀 있어요. 내가 알코올 부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하거나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건 별로 없어요. 그 대신 물론 이제 저가형 스피릿의 그 어떤 좀 센 알코올 향들이 좀 많이 나긴 하는데 뭔가 되게 부자연스럽지가 않네. 되게 불쾌하진 않아요 지금 글랜스테그는. 반면 랭스는 이 처음 뚜따했을 때부터 지금 에어레이션이 좀 됐잖아요. 그 불쾌한 스피릿에 막 아주 이글거리던 그 휘발유 냄새가 거의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맛이 더 진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뚜따 했을 때 좀 더 그 진한 향이 굉장히 불쾌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콜들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날아가고 나서 지금 먹어보니까 단맛의 기조도 글랜스테크보다 좀 더 진하고 스파이시도 좀 더 진해요. 그러니까 맛의 기조들이 좀 더 날카롭고 살아있어요. 아 이거 나 지금 재밌네. 이거 재밌는데 이게 에어레이션 되면 이제 좀 더 부드러워지겠죠? 그러면 그걸 상상하고 먹어봤을 때는 색깔이 완전 다르다. 이 지금 이색하고 지금 이색의 색이 완전 다르죠. 농도가 그 느낌입니다. 이 지금 블렌디드 만원짜리 이하의 농도에서 이 각자의 개성들을 보여주는데 얘는 향보다는 맛이 좀 더 색깔이 좀 진하고 그래서 어쩌면 만원짜리 먹는데 이거 먹는 게 나을까? 라는 고민이 갑자기 좀 드네. 근데 내가 좀 그냥 부드러운 거 블렌디드 그냥 먹을래. 그러려면 글랜스테크가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만원 이하치고는 나쁘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2000원대 술들입니다. 벨지 내가 왜 자꾸 벨지를 얘기하냐면 벨지를 한번 먹어볼까 지금 이참에? 그럼 가야지! 벨지 이거는 에어레이션이 좀 된 거예요. 좀 오래됐는데 벨지가 왜 자꾸 비유가 되냐면 뭔가 벨지도 색깔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아요. 근데 저가형이라고 해야 되잖아. 만원대 블렌디드 치고 이 정도 또 퀄리티를 내는 게 별로 없거든요. 얘는 어쨌든 엄청 잘 나가는 위스키는 맛이 있다는 거니까 영국에서 1인가 하는 위스키거든요. 이게 제가 그때 했을 때도 1위 먹었었지 않습니까? 되게 무시하고 괄시했었는데 이게 눈 감고 먹으면 이게 맛있는 위스키로 또 탈바꿈하는 위스키 중에 하나인데 약간 이 저가형 위스키들은 정말 블라인 테스트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되게 저가형을 무시하다가는 분명은 뚜따 했을 때는 분명히 이 만원짜리 이 만원대들은 불쾌해. 되게 안 좋은 게 있는데 한 달 정도 에어레이션 되면 그래도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6개월 정도 오래 에어레이션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블렌디드의 곡물의 불쾌한 향들이 또 올라와요. 갑자기 벨즈 들어온다고? 벨즈는 향이 어떨까? 막 이렇게 그냥 이게 또 이렇게 커질지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막 그란츠 나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향이 세 개가 되게 비슷해. 얘는 좀 불쾌하고 요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좀 부주가 많이 없어요. 에어레이션 많이 돼가지고 곡물의 달달한 향 그나마 얘가 좀 낫네. 벨지가 곡물의 달달한 향이 좀 직관적으로 나니까 아 맛있는 놈이야. 확실히 불쾌한 게 없고 얘보다는 또 조금 더 진해요. 얘보다 맛이 좀 진하고 일단 에어레이션 됐으니까 어떤 그러니까 잡내도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또 먹다 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약간 초코향도 나. 결국은 달면 맛있잖아요 술이. 엄청 색깔이 강한 건 아닌데 되게 안정적이야 나름. 이 만원대 치고 넉순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보다 더 달게 느껴져요. 첫 맛은 단 거 그리고 블렌디드의 어떤 그 곡물 느낌인데 스파이시, 알코올 부지 이런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게 가시고 나면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이제 나중에 또 한 달 뒤면 또 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바로 랜스 그나마 아까랑 똑같아요. 벨즈는 뭔가 얘의 조금 더 완성형 같은 느낌이고 랭스는 조금 달라요. 맛이 조금 다르고 누군가에게는 좀 이게 좀 거북할 수도 있지만 뭔가 제가 봤을 때 랭스의 색깔인 것 같아요. 나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진 않고 뭔가 좀 다른 색깔을 좀 갖고 있어요. 좀 더 나무 약간 좀 젖은 나무 막 좀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는 그 젖은 오크 향 같은 게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기조가 좀 진하다. 색다른 위스키를 드시고 싶은 분은 랭스. 좀 더 부드럽고 난 벨즈도 비싸. 난 벨지보다 좀 더 싼 거 먹을래 하는 분한테는 글랜스테. 이거 사실 뭐 모르겠어요. 세 개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진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은근 비슷해요. 얘는 좀 다른데 이거 두 개는 좀 기조가 되게 비슷하다. 어쨌든 오늘은 글랜스테크를 먹는 자리니까 글랜스테크에 대한 총평을 좀 나는 글랜스테크에 대한 총평 가성비 벨즈. 벨즈에서 또 가성비를 또 논해야 돼? 9,800원, 900원대에 700ml 이거 그 700ml 다 못 드시겠다 그러면은 200ml짜리 4,000원, 5,000원에 살 수 있어. 할인받으면 진짜 3,4,000원에 살 수도 있어요. 야 소주 한 병보다 낮지. 소주가 300 몇십 ml? 330ml인가? 그거에 요즘에 편의점에서 하면은 막
1,500원, 2,000원 하는 데 없겠지. 1,500원 막 1,800원 막 이렇게 팔잖아요. 글랜스텍 이거 에어레이션 되고 나서 여성분들 있잖아요. 위린이 분들 이런 분들한테 되게 마일드한 위스키라고 또 소개하면 진짜 아무도 모른다 내가 봤을 때. 블라인 테스트 때 이제 블라인 테스트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재밌는 블라인 게 있어가지고 쇼스로 업로딩 할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보면은 진짜 위스키계 의미가 없어 내가 봤을 때. 위스키계 다 무너져. 아 진짜 너무 이 짝퉁과 진퉁의 사이는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거 블라인 테스트 하면 진짜 뭐 브라질이고 저거 그냥 속수무책으로 나가 떨어집니다 진짜. 와 전문가들 아닌 이상 전문가들이 아니면 아 재구매회사? 재구매회사 뭐 사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거를 재구매하진 않을 것 같고 혹시나 재구매하면 벨즈는 할 수는 있는데 9,800원짜리 뭐 그거보다는 그래도 뭐 만 몇천 원을 더 주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인 걸 먹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재밌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확인했는데 여기서 저는 나중에 좀 더 재밌는 이 술들이 참 재밌어요. 이 재밌는 비교를 할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이런 걸로 또 재밌는 비교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도 오는데 바라테였습니다. 아 웃긴다 웃겨.항상 문제는 이 저가형들은 이거 이렇게 하고 남은 술들을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지금 세 잔이나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고. 이랬을 때 나 이걸 다 먹을 자신이 없거든요. 이게 맛이 없다기보다 그냥 아니 뭐 집에서 별로 이거를 때려 먹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섞었을 때 이 또 요거 또 파격적이지. 이거 섞으면 파격적으로 변합니다. 글렌스텍의 벨즈 그리고 랭즈 흔들어. 향은 뭐 블렌디드 향입니다. 그때 그 20종, 22종 했었을 때도 저희 남은 거 다 섞어가지고 한번 먹어봤었잖아요.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인생 최고의 술이라고 했어. 그거 발렌타인 30년 이길 수 있어. 근데 그거 22종이면 10,000원짜리 다 합치면 얼마야? 그거 22종이면은 한 30만원 되겠는데? 10,000원짜리도 아니잖아. 20,000원짜리도 있고 막 30,000원짜리도 있고 막 그랬으니까 와 대박 그거 비싼 술이었네. 다 섞어가지고 오크통에 한 1년 정도 수장해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되려나. 그거 실험 누가 돈 있으신 분 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아 우리가 해야 돼요. 언젠간 하겠죠. 우리도 돈 모아가지고 보통 하나에 엄청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남자의 취미 남치뷰니 제 위스키 그거 팔로우 하셨더라고. 근데 뭐 별로 좋아요나 이런 건 안 누르시는데 뭐 저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오크통으로 막 하시는 거 보면은 뭔가 재력이 좀 있어 보여. 뭔가 좀 고급스러워 보여. 그런 분들이 하는 거지 뭐. 마셔볼게요. 아 정말 달고 아 이게 장점이 좀 있네. 이 랭스의 불쾌한 맛이 중화가 돼서 안 나. 그리고 글렌스텍 이 벨즈 이런 단맛들의 이 균형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되게 달달한 한 12년 숙성된 위스키랑 비교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근데 좀 단맛이 좀 직관적이긴 해요. 그리고 약간 스피릿들이 좀 날카롭다 보니까 알코올 부주가 조금 이게 좀 날카롭게 세게 오지만 이거 눈 감고 먹으면 모른다 이거 진짜. 이거 모른다니까 진짜. 내가 블라인 테스트 해가지고 엿된 사람들 내가 이제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진짜. 아 이 블라인 테스트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 제 진짜 위린이들 있을 때 블라인 테스트 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이게 좀 아는 사람 무너뜨리는 것도 재밌는데 위린이들 블라인 테스트 하면은 진짜 객관적이잖아. 그 사람들은 진짜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스키가 우리가 왈과 왈부하는 게 진짜 웃겨 초라해지는 어떤 그런 결과? 재밌어. 아 제가 좀 그래서 서울에 작업실이든 뭐든 있으면 좀 사람들 계속 불러와가지고 뭐 하면 참 좋은데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또 이렇게 그냥 끝내긴 또 아쉬우니까 제가 하이볼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고. 이거는 코포덕잔. 이러니까 또 코포덕이랑 비교하고 싶어지네. 코포덕 진짜 맛없게 먹었는데 약간 이게 어쨌든 제가 이 블렌디드 아 저가형을 가지고 그냥 탄산수에 먹었었을 때는 아 이게 레몬향으로는 잡히지 않는 그 아 지금 그때 랭스는 좀 그랬어요.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뭐 에어레이션 좀 됐으니까 좀 나아졌겠죠. 그럼에도 지금은 그냥 안전빵으로 요 캐나다 드라이 토닉 워터 그러니까 좀 달달한 소다수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탄산수로는 불안하고 레몬은 미리 따라왔습니다. 이게 딱이네. 오우씨. 자, 마셔보겠습니다. 아유, 맛있지. 뭐, 이거 말해 뭐해. 근데 좀 색깔이 많이 흐릿해졌네. 그래도 양주를 꽤 부은 건데, 아, 양주. 위스키 좀 부은 건데도 먹을만해요. 결국은 이렇게 약간 탄산수보다는 이 소다수를 좀 넣어가지고 먹으면 아마 여성분들이나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좀 달달한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블렌디들은 좀 안 그러면 그냥 좀 좋은 위스키로는 탄산수 이제 좀 안 좋은 위스키로는 소다수로 드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러네요. 먹을만해요 이거. 아 시원하니.